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이 시즌만 되면은 찾아가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도 있으면서도 처음에 보면은 오 이게 뭐지? 신기하네? 약간 그래서 만져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가가지고 어떤 친구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철에는 쑥이 나오고 봄나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혹시나 만졌다가 독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통을 하나 들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 여러분 이제 채집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오자마자 바로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짜라란 여기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가래고요. 이 친구는요 전세계에서 4,500여 종 중에 우리나라에는 약 20여 종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이즈가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래입니다. 지금은 이 친구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만지더라도 손을 씻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선은 한번 잡아서 좀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친구를 잡아다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집에서도 사육을 어느 정도 해서 키워보기 위함인데요. 전 통을 가져온 곳에 우선 넣어둘게요. 얘 죽은 척 한 거거든요? 얘 죽은 척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친구를 보고, 특히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보고 또 여왕개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만한 크기예요. 오, 얘 수컷이다. 야, 오자마자 발견했어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암컷과 다르게 더듬이에 이제 좀 특출하게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얘도 잡자마자 바로 죽은 척. 얘네가 의사행동이라 해서 죽은 척을 좀 잘하거든요. 한번 올라가면서 볼게요. 와, 얘는 지금 제 생각에 좀 살아있는데 새가 곳에 와서 얘를 쪼아먹은 것 같거든요. 아유 안타깝구만. 얘는 암컷이었나 봅니다. 야, 이 가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사실 몰라도 되지만 이 가래들은 대부분의 이제 독을 내뿜어서 이제 사람 이제 피부에 닿게 되면은 피부조직을 이제 파괴를 시키고 물집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 난가래들은 보통 동멸을 해서 성충으로 동멸을 하고 봄이 되면 3월부터 활동을 합니다.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활동을 딱 하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이야, 여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수컷이네요. 큰 수컷.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몇 마리만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봄철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나 또 아니면은 이거 보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분명히 이제 쑥이라든지 봄나물 캐라고 이런 곳에 이제 걸어다니시면서 땅에 앉아서 하거나 그러실 텐데 혹시 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난가래가 있었고 난가래를 만약 엉덩이로 깔았다 또는 어 이거 뭐지 하고 손으로 잡았다 독액이 묻었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무심결에 손에 묻은 독액을 얼굴을 닦는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야외 활동 한 후에는 비눗물로 세제로 구석구석 잘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또 수컷을 발견했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면은 진짜 여왕개미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너도 가자. 야, 또 발견을 했습니다. 와, 진짜 신비롭지 않나요 여러분? 암컷은 심지어 배에 알이 차면은 지금처럼 팽창을 하면서 굉장히 커지는데 우선은 이 친구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또 독특한 게 있어요. 와, 이만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얘네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독특한 생태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제가 집에 가져와서 잡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은 채널 고정, 영상 고정. 와, 위에 쪽은 별로 없는데 와 이거 심지어 잡초도 먹어? 별의별 거 다 먹는구만. 그래, 아 근데 그만 잡아도 되겠다. 키우는데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거든요. 좀만 관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풀들이 많은데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이 깜짝이야. 이 친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쑥을 좀 뽑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쑥 먹고 있었구나. 아이고 똥보소. 야 크구만. 자 이제 먹이가 될 거를 좀 심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쑥을 뿌리채 좀 해서 좀 뜯어갈게요. 요렇게. 아따, 별의별 거 다 키워놓은구만. 오, 여러분 지금 넣자마자 지금 수컷이 달려들어서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와 얘네 벌써 한 쌍씩 다 맞췄네. 어? 암컷 한 마리는 혼자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채취했으면 채집 끝.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친구 암컷 한 마리가 거의 알을 만 개 나니까 3만 개? 오, 또 있어. 근데 여기 만지면 안 나오지롱. 많이 먹고 산란 많이 해. 오, 와 멋있다 멋있다. 이야 멋있다 멋있다. 와 너무 이쁜데요? 이게 무슨 검이죠 여러분?
오,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보셨나요? 저 방금 손으로 건드리니. 오, 야야야, 미친 거 아니야? 야, 그거 같다. 채찍거미처럼 얘가. 와. 그렇구만. 야, 갈 길 가라. 어, 가. 골로 가. 어우, 진짜 많네. 자,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 저희가 이제 네이클로버라고 하고 이제 세이클로버라고 하는 그 식물까지 싹 다 먹고 있는데, 지금 아래 있는 친구가 암컷이고 위에 있는 친구가 수컷입니다. 지금 짝짓기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귀여워. 여기도 있고요. 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작은 암컷도 있습니다. 위에 큰 수컷이고요. 이야,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한 마리를 잡았더니 노란 색깔 액체, 이게 바로 도개기입니다. 이야,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방금 한 마리를 살짝 잡아봤거든요. 이 관절에 이게 노란 색깔 액체 나온 거, 이게 바로 도개기거든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 핀셋은 이제 독이 묻은 핀셋. 이제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안 좋은 그런 액체인데. 어, 미안하다, 짝짓기 방해했구만. 근데 알고 보니 수컷 두 마리였네. 뭐야, 수컷 두 마리였어. 자, 한번 살짝 자극을 한번 줘볼게요. 지금 의사행동을 하네요 또 얘가. 어, 이제 갈 길 가고 다 했지? 안 나오네요. 이 개체들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이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인지 도구로 몸을 방어하는 것 같고. 다시 탔어요. 다시 타서 짝짓기를 하려고 자연스럽게 타는구만. 와, 얘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 얘는 한 마리 데려가겠습니다. 와, 진짜 크네. 오, 여기 보이네. 지금 여기 안에 알 같은 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사육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좀 귀찮은 사육 방법이긴 하지만, 사육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산란을 받아서 제가 유충을 계속 사육을 할 건데, 간단 세팅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사실 뭐 코코피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마사토, 흙 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바르토밥이 있어서 바르토밥으로 좀 사육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재가 바르토밥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은 뭐 자연에 있는 뭐 흙 같은 거 퍼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코코피트 쓰시는 것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실제로 산란할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cm 정도는 땅을 팝니다. 적으면 5cm에서 10cm 정도 파고, 방을 만든 후에 산란을 대략적으로 2000개씩 또는 몇천개씩 몇차 산란을 하는데, 이 톱밥 같은 경우나 이 바닥재는 꽉꽉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방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눌러주는 게 좋고요. 바닥재가 좀 낮다고 해서 산란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산란을 원체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저는 바닥재를 대략 한 5cm, 6cm 정도 깔아줬습니다. 관찰을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자, 우선은 이렇게 깔아준 후에 담아왔던 뭐 낙엽이라든지 뭐 잡초, 식물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다 넣어볼게요 우선은. 자, 나와라 얘들아. 자, 나와라 얘들아. 요즘 이제 봄철이 되면서 진짜 길가에만 가도 이 쑥이랑 이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육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먹이 공급도 굉장히 쉽고요. 자, 세팅을 하고 난 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은 친구들이 산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벽면에 물을 뿌려주니까 물을 핥아먹고요. 이 친구들은 벽을 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로 되어 있어서 물을 핥아먹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걸로 봤을 때는 물을 좀 즐겨하는 것 같으니까 뭐 자그마한 물그릇 정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가래가 있는데, 남가래가 쑥을 굉장히, 와, 진짜 잘 먹네요. 제가 그냥 뽑아온 것만 줬는데도 잘 먹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먹이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손쉬울 것 같은데, 사육장은 너무 습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물기는 있어야 되지만 금방 마를 수 있도록 환기를 좀 자주 시켜 주셔야 되고, 친구들을 만질 때는 이렇게 핸들링, 이렇게 간단하게 만져도 상관은 없지만 이 친구를 어느 정도 압박을 하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칸타리니드라고 하는 그 독성 물질, 노란 액체가 마디마디 받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손으로 만질 때는 이렇게 살짝 올리셔야 되는데, 사실 그 올릴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친구가 칸타리니드라고 하는 그 독액으로 뭐 정력제라든지 어떤 약품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효력이 뭐 크게 뭐 증명이 된 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향수라든지 심지어 무슨 흥분제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거기 나오는 그런 친구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이 시즌만 되면 볼 수가 있는 친구죠. 뭐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에 올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성충들은 그냥 그렇다 치고 애벌레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얘네들은 실제로 알에서, 이제 수천 개의 알에서 애벌레들이 태어나면요, 이렇게 식물 위에 올라가서 꽂힌 척 이렇게 으퇴를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함으로써 뭐 다른 벌이라든지 곤충들이 이제 꿀을 먹기 위해 오잖아요. 그때 얘네들의 목적지는 바로 지형벌, 일명 호박벌의 왕국인데, 그 안에 가서 다양한 지형벌의 알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꿀을 뺏어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건 2탄으로 알려드리고요. 무튼 이 친구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보셨을 때 뭐 개미다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만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먹이가 여기 지금 적은 양은 아니에요. 지금 얘도 지속적으로 땅에 있는 거, 쓰러져 있는 거 계속 찾아서 먹죠. 이렇게 보다 보니 좀 귀여운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수컷 한 마리, 여기 더듬이 보면은 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더듬이가 휘어있는 친구가 수컷,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친구들은 다 암컷, 암컷 세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친구가 조금, 친구야 일로와. 옳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세워줬는데, 얘네들의 만약에 독이 만약에 손에 묻었을 시에는 비눗물로 씻어주셔야 되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이 칸타리린이 독에 이제 피부에 접촉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물집인데요. 굉장히 불에 타는 고통, 그리고 물집이 생기고 흉이 나중에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피부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곤충 중 하나입니다. 보통 4월에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엉덩이 나중에 숲에다가 엉덩방아 찧었는데 이 친구 모르고 3, 4시간 뒤에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시면 엉덩이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바지 입고 들어 갔다가요. 자, 그렇더라면 어떻게 해서 이 칸타리니라는 독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살짝 자극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얘네들은 죽은 척 의사행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쥐고 있는데도 벌써 안 움직이고 죽은 척 하는 거 보이시나요? 독액을 한번 내뿜어봐. 이 친구들도 아무래도 독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계속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되겠구나 넌. 자, 두 번째 친구인데 톡 좀 주면 안 되겠니? 쭉쭉쭉쭉쭉쭉쭉. 실제로 이제 얘네 천적이라 하면은 보통 새거든요. 새들이 얘네를 막 쪼아서 먹어요. 그거 제외하고는 천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독성의 위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어, 야, 너도 독 안 줘? 자, 이번에는 수컷, 이 작은 수컷. 수컷아, 독 좀 한 번만. 와, 진짜 죽은 척 엄청 잘하네요, 진짜로. 독 좀. 야,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손으로 잡자마자, 와, 독액을 바로 이제 관절에서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지는 않을 부위라서 지금 이렇게 손으로는 잡고 있는데, 여기 노란색 액체가 바로 칸타리린이라고 하는 그 정력제를 만든다는 독액입니다. 천적이 없는 이유가 이 친구가 바로 그 액체를 다른 천적들에게 이제 몸에 묻히면서 이제 적을 도망가게 하는 그런 몸 보호수단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그 유일한 천적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새인데, 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그냥 독이고 뭐 그냥 바로 이제 잡아먹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들도 혓바닥이 있잖아요. 혓바닥에 이제 물집이 날 거라는 뭐 그런 것들을 이 친구들도 나중에 느끼게 해주고 하다 보면 새들도 안 잡아먹겠죠. 자, 우선은 이렇게 채집해서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아마 산란을 하고 부화를 하고 제 자연에서 뭐 이것저것 찾으면서 이 남가래 유충들을 사육을 하는 거는 좀 희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양봉장에 가서 뭐 이것저것 뭐 사와가지고 직접 남가래 유충을 사육할 수 있는 먹이를 사와서 한번 사육해보는 것까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